야, 뱀이 아우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흔한남매 팀입니다. 아, 정말 제목 썸네일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얘 벌써 결혼한 거야? 아,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결혼하기 전에 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충격받고 크랙해서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목 보고 오신 그대로 맞습니다. 저희는 정말 리아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로 한 저희 아이가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평생 비밀로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뭐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저희가 비밀로 한 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숨겨놓은 아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볼래? 인사해. 되지만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엄지입니다. 엄지예요. 저희가 이렇게 반려견 입양을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같이 네. 함께 살게 되면은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래 고민하고 의논해서 엄지를 입양하고 같이 산 지 6개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비밀로 활용했던 거예요? 정말 저희가 진짜 우리 아내들께는 진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건 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저희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잖아요? 가족이고? 넣지를 못해요. 저희 직업이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엄지가 막 나오고 등장했을 때 어떤 악플이 달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희한테는 가족인데 네. 그 악플들이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아가지고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영상에서 이렇게 강아지가 나오면은 귀엽잖아요, 사실 강아지가. 우리 리아의 분들 중에서 어린 분들은 그냥 이 귀여운 모습만 보고 키우는 분들이 생기실까봐. 왜냐면 요새 유기견 문제도 되게 네.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진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절대 귀여움만으로는 키울 수 없는 정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로 저희가 밝히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그 이유들을 물리치고 왜 공개를 하게 됐나요? 우선은 네. 저희 야한님들한테 비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네. 이것도 큽니다 진짜. 네, 저희가 산책을 하잖아요 엄지랑. 그러다 보면 우리 리아이분들 마주쳐요. 그럼 괜히 뭔가 막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것 같고 비밀 만든 것 같고 너네 우리 몰래 강아지 키우고 있었던 거야 라고 저희끼리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저희끼리만 뭔가 저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먼저 저희가 설명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확인하시죠. 네, 보시도 할까요? 확인하시죠 할까요? 확 보시죠. 확 보시죠. 하이 영지. 뭔지 몰라. 야. 하나 둘 셋 화이팅. 저기요 누구세요? 선생님 누구신데 여기 계시고 누구세요? 내가 가릴게. 야, 여기 가리면 돼. 자 저희는. 카메라 이대로 설치하고 일어나자마자 카메라 바로 켜야 돼요. 시계 보지 말고 카메라 켜자마자 시간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재밌겠다. 오케이. 이거 뭔가 게임 같은 느낌. 캠핑 와서 게임하는 것 같은데. 퀘스트하는 느낌인데. 수련회 와서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 오케이. 10시에 일어날 거죠? 네, 10시. 그날 호기심. 수련 욕심이 있으시네, 이 친구가. 자, 바로 갑시다. 하나, 둘, 셋.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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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우씨 뒤에 누가 따라왔다. 저기요 껌딱지씨 지금 촬영을 하고 계세요. 야하. 어머 강아지야 너 누구니? 안녕하세요. 따라가고 싶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촬영하시나 보다. 가자. 야하. 엄지야 일로와. 일로와 너 옷살라 그러지. 일로와 촬영해. 일로와 엄지, 우리 촬영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발바닥 소리 좀 내지 말아줄래? 토닥토닥? 너 먹지 말아줄래? 아이고. 안녕하세요. 물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와보드래요. 우리 촬영 좀 할게. 좀만 쉿. 한번 나가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같이인데 너무 걸리는데 시간이. 기다렸어. 내가 네 연기를 봤는데 많이 부족해.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나 좀 들어줘봐. 돼지맛 좀 보자. 이 돼지맛. 족발맛. 오빠! 왔어, 예미? 얘는 누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얘는 누구야? 엄지라고 해. 인사해. 성아. 인사해, 엄지라고 해. 엄지야. 오줌 밟았어요. 오줌 밟아서 촬영 중단. 화면에 나와서 촬영 중단. 자꾸 보이시나요? 너 그냥 카메라 나올래? 이럴 거면? 너희는 촬영 편하게 못해. 넌 내가 먹을 걸 준 적이 없는데 맨날 뭘 먹고 있는 거야. 돼지맛. 진주님의 오늘 주요 업무는 엄지 산책이다. 도저히 촬영이 안 돼서. 네. 엄지 갔다 와. 가자. 네.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엄지 오줌도 밟고 영상에는 안 찍혔겠지만 똥도 밟고 엄지가 갑자기 지겨서 촬영도 중단되고 여러분들 엄지를 알면 그냥 나오게 하면 되는데 진짜 숨기려다 보니까 촬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진짜 이게 안 나오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도 힘들고 무엇보다 진짜 우리 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공개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엄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진짜 이제 좀 촬영 때 좀 풀어놓을 생각인데 혹여나 저희 영상에 엄지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엄지 흰 머리털이 나온다거나 그럼 깜짝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최대한 우리 여러분들 안 불편하게 네. 최대한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잠깐 나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엄지구나 하고 네. 진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엄지가 주세요. 엄지를 깨우네요. 네. 그러면 정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저희가 엄지랑 반년, 네. 6개월 이렇게 살면서 진짜 많이 행복했잖아요. 네. 행복하고, 위로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고. 왜냐면은 요새 똥에서 산 똥에서 살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 병원도 강아지 진짜 키우는 부모님들 아시죠? 병원. 제 병원을 못 가요. 저 지금 사랑이 잘못 나는데 치과 못 가는데 이 친구 병원에 오늘 아침도 갔다 왔습니다. 네, 정말 반려견을 키움에 있어서 정말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전까지 몰랐던 유기견들도 저희가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지를 키움으로 인해서 그 유기견들이 저희 눈에는 진짜 마치 엄지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그랬어요. 엄지 같아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요새 기부를 조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니아 여러분들과 그래서 조만간 또 유기견 기부도 우리 니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엄지한테 받은 사랑과 우리 니아님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유기견 기부를 또 우리 니아와 하나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정말 늘 우리를 재밌게 봐주시는 니아님들이 있으시기에 진짜 할 수 있는 기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나눔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니아님들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엄지 가끔 나오더라도 정말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흔한 가족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은 정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꼭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야야 야. 야.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